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만남 이후 엿새 만에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갈등 언급 없이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의 요구안, 즉 거부권을 심의 의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최저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인 어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 접속에만 1시간 안팎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프레스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함께 소통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요, 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지 엿새 만인데, 자, 오늘 어떤 얘기 나왔는지, 의미는 뭔지, 또 갈등은 봉합된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가희 기자. 한 위원장 취임 후에 첫 번째 대통령하고 오찬이었어요. 여기에 네. 분데 2시간 37분 마라톤 오찬 회동을 했는데, 이례적인 장시간 회동인데, 뭐 일단 어디서 만난지도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한지도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이 먼저 한동훈 위원장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지 이틀 뒤인 지난주 목요일에요. 대통령실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를 제안을 했고 한 위원장 측이 동의하면서 일정이 조율이 된 겁니다. 이번 회동은 무려 157분간 이어졌는데요. 식사만 2시간을 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후에 일정이 있느냐 없으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누자 하여서 37분간 차를 마셨습니다. 이 오찬에 참석한 인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당초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의 단독 오찬인 줄 알았지만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함께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157분이라는 오찬 시간은 과거와 비교해서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와는 1시간 반 정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이야기 하실지 간단하게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 걱정 해소하는 방안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회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없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정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없으셨나요? 네, 오늘 뭐 당정 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장가 이 기자, 김 여사 관련 소식도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 김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대통령과는 없었는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얘기들이 좀 전달이 안 됐느냐 기자들이 물었더니 예. 제 생각은 분명하고 제 생각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공개적으로 특별하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건 없었습니다. 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일축했습니다. 네, 뭐
나아간 저 진전된 얘기는 아니군요. 네. 예, 그렇군요.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잠깐 저희가 사진에서 나오긴 했지만 네.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창가에 서서 좀 나란히 서서 대화하는 모습도 지금 사진에 잠깐 나왔는데 굉장히 영상 그리고 사진만 보면 되게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 화기애애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서천 때 만남처럼 뭐 90도 인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위원장이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고요. 그러자 이 대통령도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라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찬장에는요. 이 오전 11시 50분쯤에 먼저 한 위원장이 오찬장에 도착했고요. 이어 윤 원내대표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쯤 윤 대통령 도착해서 한 위원장과 이렇게 악수를 나누고 수고 많습니다라는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이 방이 좀 처음 왔냐, 이 방은 처음이냐라고 물었고 한 위원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모습처럼 이 창밖 풍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찬 도중에 서로 크게 웃기도 하고요.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따로 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돼서 이날 오찬 자리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네. 앞서서 지금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가긴 했는데 앞선 대표들이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보다 한 1시간 그리고 30분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많은 회동을 가졌는데 이종훈 실장님 뭐 네네.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2013년도에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편집국장 오찬 만찬이 있었어요. 예. 그때 시간이 제 기억에 1시간 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명 정도의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그런 만찬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하물며 이 일부 한 6명이 함께하는 어떤 오찬이 2시간 37분이라면 의례적인지 않다는 의례적인 내용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죠. 정말 할 말이 많았다. 그렇죠. 보통 덕담, 격려, 현안 얘기하고 당부하고 건의하고 끝. 되게 순서가 그런데 현안이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덕담이나 이런 건 시간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건의 그런 것도 뭐 크게 안 걸리잖아요. 중요한 건 현안이 물론 이야기하는 대로 민생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많은 부분과 관련돼서 공약을 이제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당이 공약을 내놓으려면 대통령실, 정부가 어떤 뒷받침을 해야 되는가 세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총선 앞두고 그런 얘기가 많았겠지만 그 외에 사실 마무리 현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예. 갈등의 축이 됐던 마무리 현안도 저는 충분히 의견이 교환됐다고 봅니다. 차차 얘기 나누겠지만 뭐 주택 그리고 지하철 지하화 예. 뭐 이런 얘기 하기에는 2시간 30분이라는 거는 너무 좀 길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관심은 이제 바로 이종훈 실장이 말씀 나눈 거 이어서 할 텐데 갈등 있지 않습니까? 네. 봉합이 됐을까요? 어떤 얘기를 더 나눴을까요? 사실 뭐 함께 그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함께 뭐 한 곳을 바라보는 장면이라든지 뭐 여러 사진들이 나왔는데요. 다소 또 화기애애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사진이 역설적으로 그 두 분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말 친한 사이라면 저렇게 우리가 화했다, 갈등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사진을 굳이 찍어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설적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이 생각보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골이 깊었음을 저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갈등은 분명히 구체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갈등이 봉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봉합이 되는 원인은 사실상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 갈등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변화된 게 없거든요. 변화된 게 없는데 갑자기 두 분이 화해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갈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저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합이 된 걸 수도 있고 근데 봉합이 된 걸 연출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한번 차차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 공천 문제 이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양측이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감한 현안이들에서 일단은 이 주제를 안 꺼낸 걸까요? 아니면 얘기를 하고서
공개를 안 한 걸까요? 어떤 어느 쪽일까요? 일단 대통령실이 이야기한 대로 판단을 해보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만약 예. 한다면 이거죠. 당은 당에 할 일이 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에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당에서 이 얘기가 바로 김건희 여사와 김경률 비대위원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뭐라 말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당이 할 일이거든요. 네. 그럼 당이 할 일이다. 즉 김경률 비대위원과 관련돼서 당이 하는 대로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가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갖고 국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책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느냐를 당이 좌지우지하고 결정할 수 없거든요. 그건 네. 대통령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이 할 일은 당이 하고 대통령실이 할 일은 대통령실이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실하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뢰 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네. 왜냐하면 이것을 갖고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을 일을 한번 하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 시절에 그런 관계였는데 이것을 아하고 어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내 뜻은 이렇다라고 할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시간 37분의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앞으로 야, 아 하면 어다라고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덧붙여서 하나 궁금한 게 네. 대통령실 제공 영상 지금 방금 나간 영상을 보면은 네. 오디오가 없어요.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하는데 네. 뭐 불필요한 논란을 좀 차단하기 위한 어떤 말이 좀 새나갔을 경우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결과일까요? 오디오를 안 주면서 해명이 없었나요 혹시? 전혀? 고장이 났다던가 네. 그런 해명이 없었다면 아마도 최근에 JTBC가 그 배추값 오르게라고 자막을 단 것. 그러니까 원래 물가 오르게, 그러니까 그 배춧값 오르게가 아니었잖아요.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죠. 예, 예. 하지만 그런 워딩들이 벌써 수차례 이렇게 잘못 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아예 원천 차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통령실이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건 덕담 부분이었을 거잖아요. 모두 발언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사실 궁금해요. 어떤 분위기인지 사실상 워딩, 텍스트 워딩 갖고만은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뭐 공개하는 부분일지라도 공개하는 부분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느낌으로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구나라고 판단할 근거를 녹취해서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시하지 않은 건 앞으로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사실 그런 걸 차단한다는 어떤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요 이제 궁지에 몰린 김 여사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식의 어떤 배신감 이런 게 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뭐 해소되지 않았을 때 좀 미지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또 여러저런 이유로 뭐 전략적 휘전이다 뭐 이런 시각들도 좀 보도들 내놓고 있더라고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관계를 자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지금 수술대 위에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네. 있는데 집도의 두 명이 서로 그 수술을 안 하고 서로 계속 신경전만 벌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앞으로의 2차, 3차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언론의 뭐 그런 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일을 통해서 어쨌든 휴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총선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팀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희동 정책위 의장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 윤재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 둘만 일단은 당에서 참석을 했는데 또 당내 일각에서는요 이걸 두고서 대통령실에 앙금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장가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뭐 얘기나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식사에도 인요한 혁신위원장만 참석을 했다면서 다음에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 두 사람만 초청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있던 찰나에 대규모의 식사보다는 당사자들끼리 최소한의 측근만 만나서 이 마음을 나누는 게 적절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두 사람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2차전이 벌어질 수 있다. 네. 2차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한 위원장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후배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화된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좀 변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고 그 갈등의 원인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봉합을 했다라고 하지만 봉합하는 그 과정 자체는 사실상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갈등의 원인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그리고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공천 과정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2차, 3차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힐지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을 계속해서 얹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갈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봉합된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것도 그 추후의 행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천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 국민의힘 총선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뭐 무주공산 그런 지역구에 인지도가 있는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데 자 장가 기자 일단 서울 지역부터 일단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저께 한번 다루긴 했는데 일단 네. 한강벨트가 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을 이렇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중간에 한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걸 한강벨트로 보자면 여기에 지역구가 9곳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이 9개 지역 중에서 단 한 곳, 용산에서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8곳이 민주당 차지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 중 가장 왼쪽 마포을을 보면요. 정청래 의원이 지키고 있는 지역을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노웅래 의원이 19, 20, 21대 당선된 마포갑은 조정훈 의원, 그러니까 시대전환 출신에서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서 이용호, 최승재, 신지호 등 4파전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서울 중성동갑을 보면 이곳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출마를 선언한 곳입니다. 또 중성동을에는 하태경 의원이 도전을 합니다. 지상욱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하다가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 외에도 이영 전 장관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지키고 있는데 21대에서는 51%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에 출사표를 던진 하태경 그리고 윤희숙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당에서 수도권의 인물 아니다. 경쟁력이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구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었고요. 이제 당과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한강벨트가 우리 당의 전략지역이다 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중성동 을 지역이 이 한강벨트의 중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제가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 선거 때 국민의힘이 가졌던 게 서울 강남 지역 플러스 용산이잖아요. 강남당처럼 보이잖아요. 이래갖고는 앞으로 정치 못합니다. 당이 부자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시작이 바로 이 성동갑이라고 봐요. 이게 강을 따라서 서울 동북부로 쫙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한강벨트부터 동북벨트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한강과 중랑천을 딱 그 만나는 곳에 있어서 성동을 찾아오지 않으면 이 국민의힘의 강북시대, 전국시대 이거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이 꼭 찾아와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누가 나가도 되는 그런 쉬운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보신 대로 서울 중성동을 그리고 서울 마포갑에 이른바 배지 출신 세네 명이 한 지역구를 두고 이제 경쟁하게 된 삶인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볼 만한 접전지다 아니면 겨뤄볼 만한 지역구다
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건지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재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21대 지역구에서 21대 총선에서는 아까 9개 지역에서 8개를 국민의힘이 뺏겼잖아요. 네. 그런데 확 달라진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지역에서 받은 득표율을 계산했을 때 대선 때요? 대선 때요. 그 한강벨트가 거의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용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네. 마용성, 그다음에 한강벨트의 광진이라든지 또는 뭐 영등포라든지 이런 한강과 인접한 그런 지역구들을 보면 왜 윤 대통령한테 이렇게 저 투표를 했을까? 물론 바람도 일어났지만 이것을 서울대 강원택 교수가 논문을 했어요.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값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100만 원이 오를 때마다 네. 상승할 때마다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1.73%가 오른다라는 오. 그러니까 21대 총선과 그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결과를 내민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서울 지역에서 이 지역들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고 또 50대 이상이 유입되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고층 아파트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세대가 유입되고 이 전체적인 어떤 벨트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뜨거운 바람이고 한강 벨트 마용성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갖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이 뜨거우면서 지금까지의 그런 그 총선에서의 투표 결과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뛰어든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쨌든 보면은 대선 때는 최근에 앞섰지만 또 뭐 지난 총선 그리고 최근 지난 1년까지 지지율 보면 조금은 양재라고 보긴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보면 본선보다 예선 경선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구도가 더 짜여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뭐 한 지역구에서는 전현직 의원 3명이 완전히 붙어 있고요. 또 마포 을도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회 문제가 생겼지만 그만큼 뜨거운 지역이 돼버렸어요. 네. 부산이 됐잖아요. 성동 을도 그렇고 뭐 용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지금 이야기 되듯이 막 뜨겁게 계속 이 시선이 집중될 테고요. 이 경선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이 완전히 주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서도 어떤 거물급 인사들이 네. 여기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그렇죠.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서울 중성동구에 갑을이 있는데요. 갑에는 지금 원래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원래 지역구이지만 지금 서초울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네. 그 지역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당 내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이긴 했는데 당원 당규상 전략공천 대상지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하게 돼서 그 지역구가 이게 됐을 때는 전략공천이 된다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중동 성동구 갑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두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구로 옮긴 거지 불출마가 아닌데 이 당규가 적용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전략 지역구로 지금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천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만큼 앞으로 앞에서도 이제 실장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치열한 곳이기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 양지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 그렇게 쉬운 선거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하나하나도 지금 마음 놓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성도구 갑이나 을에 모두 다 중량급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특히 이제 갑도 마찬가지고 을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이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에서부터 잡음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분을 수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줄줄이 서울 지역에서 정말 빅매치 지역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이런 가운데 반대로요. 승리 가능성이 조금 현재로서는 낮은 험지에 출마하는 도전장을 내진 뭐 내부 경쟁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네. 의원들도 있는데 어제 바로 태영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서울 구로울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요,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출마 이유에 대해서 586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그 구로을 지역에 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라면서 출마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입성을 했지만 당내 징계로 인해서 이 당협 위원장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제 본인이 했던 이 강남갑 이 사실상의 재출마가 좀 어렵게 되면서 험지로 분류되는 구로을 지역구를 선택을 해서 출마 명분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구는 현재 현역 의원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입니다.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운동권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은 인물입니다. 네. 지금 방금 아까 조금 전에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관련 얘기해서 대통령실에서 뭐 당무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이런 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답변한 게 있는데 그 얘기 듣고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 위원장님 사퇴 요구를 가지고 대통령 당무 개입이라고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계획이 아니지 않은가요? 글쎄요. 중요한 건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요. 위원장님 어제 회동 이후에도 공천은 당에서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입장입니까? 당연한 원칙이죠. 그건 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원칙이고 팩트죠. 네, 민주당에서 계속 의혹 제기 그리고 논란 제기를 했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조금 당황하신 게 아닌가라는 또 인상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뭐 고발까지도 지금 하겠다라고 나선 것의 시발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던 발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관섭 비서실장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그것을 거절했다, 거부했다라고 본인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그 원인 자체가 사천 논란 의혹이었다라고 한다면 공천, 나아가서는 당무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나아가서는 정당법, 헌법 위반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 논란을 야기하셨던 그런 또 어떤 주된 인사로서 지금 약간 당황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저희 인터뷰 싱크라서 한번 짚어보고 갔고요. 얘기 한번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한 위원장이 좀 공언했던 운동권 심판론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 주요 지역 어떤 총선 구도를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윤희숙 대 임종석 어제 좀 뜨겁게 달궜는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화제에 올렸는데 굉장히 좀 공감하면서 화제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운동권 청산론 대 정권 심판론 구도 윤곽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종호 실장님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자 이제 마포 을에 이어서 성동 을이 굉장히 뜨겁게 지금 부상이 됐어요. 성동 을과 관련돼서는 물론 이 두 사람이 경선을 통과돼야지만 뭐 전제가 되는 건데 뭐 통과된다는 어떤 가정 속에서 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내놓으려는 구도에 아주 걸맞은 상징이 돼버렸어요. 뭐죠? 운동권 청산론. 즉 86 운동권이 바로 80년대의 그런 민주화 시대를 등에 업고 어떤 생산적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정치권에 그것도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의원으로 진입을 해서 30년, 40년 동안의 기득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구도의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제는 생산적인 어떤 구도로 바꿔야 된다라는 인물들의 상징이거든요. 임종석 지금 이 전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어떤 과정도 없이 학생운동 한총련 의장이었다는 그 타이틀로 정치권에 바로 진입한
대표적으로 나왔던 인물이고요. 또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언제나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3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전희경 의원한테 정무위에서 그때 고함을 질렀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운동권이 하는 어떤 훈장 같은 거거든요. 3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30년 전에 전희경 의원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떤 말인데, 근데 윤희숙 의원은 잠깐만 보면 윤희숙 의원은 사실 학생 운동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학생운동권이라는 훈장이나 타이틀을 다 빼고 자신이 직접 공부도 하고 하면서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연구하는 KDI 연구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들 속에서 누가 유능하고 누가 무능하냐, 누가 문제 일으키기만 하고 누가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구도에 걸맞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흥미롭게 계속 구도가 이어질 것 같고요. 자, 장관 기자, 이런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를 단독으로 열었는데 전현직 대통령 여사들, 영부인이 계속 오르내렸는데 이거 갖고 좀 여야 공방이 이어졌거든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열린 정무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긴급 현안 질의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논란까지 언급을 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관련된 목소리들 들어보시죠.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본질은 이게 사실 이 최재형 몰카 공작 사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긴급 현안 질의해야 할 것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수 역사가 입었던 샤넬 자켓 행방과 또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낸다고 하게 되면 그건 국가 기속이 돼 갖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정수 여사 명품 옷 귀금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니까 문제 없다고 지금 저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같은 중대한 부패 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처도 안 들어가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일가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다른 국민들은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지난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긴급 현안 질의하자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명품 자켓 행방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종구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설득력 네.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아, 설득력이라기보다는 해결되지 아니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시민단체가 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과 관련돼서. 그랬을 때 청와대가 제일 먼저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김정숙 여사의 옷 등 명품 뭐 문제 등 이 모든 것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밝힐 수 없습니다. 맨 처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입장이 계속 바뀌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국가기록원에 있다라고 이제 입장이 됐는데 샤넬 옷, 그 명품 옷, 샤넬 재킷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에 그 옷을 입고 갔다가 그다음에 3년 후에 2021년에 시민단체가 그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천공항에 기증을 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기증한 옷을 봤더니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이랑 달라요. 다른 옷을 왜 그럼 기증했다고 했냐 했더니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옷 갖고 시비를 하느냐 하면서 예. 다른 옷 맞다. 하지만 샤넬이 만든 옷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을 바꾸거든요. 그 옷이 샤넬 옷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옷과 관련돼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라고 입을 막았다면 지금도 똑같은 어떤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 제기를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 문제 제기도 함께 하자라는 게 아마도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식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저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술 의혹이고 그 영상들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물론 그 영상 자체가 뭐 몰카 함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단 영부인으로서 그렇게 명품 수술 의혹 자체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마찬가지의 영상, 특히 명품백을 수수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영상이 찍혔다라고 한다면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지 또는 한동훈 검사라면 그 부분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지 사실 그 부분을 국민들이 묻고 싶은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정수 여사에 대한 의혹 뭐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국민들 보시기에 의혹이 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상규명하는 것도 정치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물타기 시도는 분명히 총선을 얼마 놔두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인 역풍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요. 김건희 여사 대국민사가 필요하다 했던 여러 인사 가운데 한 명이 국민의힘 소속 이수정 교수 아니겠습니까?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뭐 여러 말들이 좀 오가는데 이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이수정 교수가요. 지난 17일 한 이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김 여사의 대국민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또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저도 처음에는 필요한 것이 사과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게 덫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든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 덫을 놓은 책임이 덫에 빠진 짐승에게 있는지 아니면 덫을 놓은 사냥꾼에게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조금은 변화된 그런 네. 입장을 라디오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덧 얘기를 했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사정이 좀 다른 것 같네요라고 좀 입장 변화를 좀 보인 건데 이종호 실장님 이 이수정 교수의 어떤 입장 변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수정 교수가 이제 정치에 처음으로 뛰어들면서 처음으로 정치인의 워딩이 얼마나 엄중해야 되는가를 깨달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즉 자신의 말대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전후의 관계를 전부 다 인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앞으로는 전후 관계를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자신의 이 의견을 얘기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게 말이고 그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관성이 계속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 때 아, 이 정치인은 정치 철학이 있구나, 소신이 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건데 말을 바꾸면 아, 이 사람은 일관성이 없고 생각이 없고 철학이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직 정치 초년병이기 때문에 이번에 깨달음이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한 지점이거든요. 네. 그냥 덮어버린 듯한 어떤 느낌이에요. 처음에 그런 그 몰카 취재를 했던 그런 뭐 어떤 뭐 그 매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집단이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나왔을 때 사실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이 이런 일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빠르게. 그럼 그 다음에 전후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상황을 맞이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건이 벌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설명의 단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보관을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보관을 했다라고 그 기록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과의 여지가 분명히 없어지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건 잘못됐지만 일단 설명을 전후 사정을 그대로 공개하고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앞뒤 선후가 사과보다는 설명이 앞선다라는 그런 이수정 교수의 깨달음이 사실 뒤늦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여서 질문 드리면 네. 이른바 좀 말이 암수한했듯 발언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좀 사과 비슷하게 좀 바꿨지 않습니까? 한번 논란이 크게 벌어진 다음에 이수정 교수도 좀 그런 흐름 속에서 뭐 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가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뭐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표현한 사과에 대한 부분은 이수정 교수랑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마리 앙뚜아네트를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내가 마리 앙뚜아네트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 교수가 지난번 촛불 집회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걸 인용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절치 못했다라고 지금 사과를 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뭐 다 합쳐서 아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지금 상황을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할 여지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빠르게 좀 사과를 했어야 된다, 이해를 했어야 된다, 설명했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말씀, 했어야 된다, 사과가 아니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설 연휴 전에 네. 입장 내놓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설 연휴 전 적절한 시점에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서 한 방송사와의 방송 대담에 나가는 그 방안에 대해서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숙고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을 앞두고 설 밥상머리 여론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 대통령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힐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요, 이 특정 방송사와의 방송 대담 이 방안뿐만 아니라 입장 표명의 방식으로 신년 기자회견 또 이 김치찌개 간담회 등 다양한 안을 검토했고 윤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 김 여사 논란이 몰카 정치 공작에 해당하지만 결국 이 4월 이 총선 전국과 또 국정 운영 또 당정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논란의 경위를 설명할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건 변호사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대담일지 대담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린 것 같은데 대담일지 신념 기자회견일지 뭐 김치찌개 뭐 회담일지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담 형식이 가장 유력해 보이기는 예.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대통령실에서 한 번만 더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소통을 늘리는 소통 대통령이 되시겠다라는 포부였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올해도 또 신년 기자회견이 없이 지금 1월이 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목소리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 민생과 경제의 위기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떤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지만 관련된 현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자회견에서 다소 불편할 수 있고 또 도발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질문들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다라고 좀 넓게 받아들여주시고 질문을 받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요. 다만 만약에 대담의 형식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그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진솔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사과도 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이 부분을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까지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저는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한편요, 한동훈 위원장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여기 테러 행위가 정치적 음모론에 활용된다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국회까지 열어서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면서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보고 아니잖아요. 축소 은폐했지 않습니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서 마사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축소 의혹 비판, 한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사실 이게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지금 발표됐고 그 이후에 어제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뭐 당적도 그리고 이 범인의 신상 공개도 그리고 그 변명문이라고 하는 8쪽짜리 문서도 공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물론 당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신상 공개가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범죄에서 신상 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다만 그냥 저 사람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범행 동기라든지 특히 이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증언들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을 향해 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공세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만 그 말씀 중에 배현진 의원의 뭐 의현한 태도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배현진 의원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이 정치인을 향한 테러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 되었건 이재명 대표가 되었건 두 분 모두 피해자임에 분명한 것인데 어떤 피해자의 태도는 배워야 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의미입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좀 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 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합당 후에 첫 공약을 냈는데 이것도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를 꺼내들었는데 장가 기자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어떤 공약이죠? 여성도 군대에 가라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의무 복무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2030년부터 경찰이나 해경 아니면 소방, 교정 직렬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여성도 군복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공약을 이준석 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이 국방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이제부터는 여성도 조금씩 이 부담을 해가는 방식으로 좀 바꿔보자. 이준석 대표는 현재 병력 부족에 윤석열 정부는 120kg의 고도비만자도 징집을 해서 휴전선에서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궁여지책을 쓰려고 한다면서 개혁신당은 표가 떨어지더라도 이 같은 공약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징병이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서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러한 공약들에서 어떤 비전과 메시지가 있는가. 국민 갈라치기 이상 내가 포지셔닝 우리가 비례 한 석을 더 얻기 위한 포지셔닝 이상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한때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를 바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예. 제3지대를 만든 만큼 좀 국민들을 위한 비전과 그리고 전략 이런 희망들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 뭐 공약 내놓을 때마다 굉장히 시끌시끌 논쟁이 많은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지난주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대해선 노인 갈라치기 뭐 이런 이슈가 많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또 갈라치기 이슈가 또 나온 거다 이런 비판들 지적들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20대 남성, 이른바 2대 남표심만 좀 누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노리고 있는 타겟은 정말 분명한 것 같은데요. 특히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전직 대표였던 시절에도 2대 남표심만큼은 그리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2대 남의 지지층만큼은 본인의 지분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뭐 이른바 갈라치기를 통해서 국민의힘, 특히 이제 보수 세력에 있는 젊은 남성들의 표만큼은 본인이 가져오겠다라는 확실한 전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로 인해서 제3지대 빅텐트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무임승차 폐지라든지 아니면 뭐 남녀 또 갈라치기 이슈들이 지금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상대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나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개혁 미래당 측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에 동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른바 지금 중텐트가 쳐졌다라고 하는데 빅텐트로 가기까지는 좀 더 험난한 장애물들이 생겼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성 병역 의무화 공약, 뭐 젠더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비판 저기 장윤주 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공약을 하든지 간에 약간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가 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이동근 실장님 이제는 네.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성분들 여기 좀 많이 계신데 어떻게 네. 받아들일지는 궁금하긴 한데 네. 야, 여성진병제의 연장선상 뭐 파장 반발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0대 여성 표심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20대 여성은 어차피 지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깔고 20대 남성의 지지를 완전히 결집시키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자, 지하철 그 무임승차와 이 문제, 그러니까 여성의 국방 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공론화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방 인력 감소, 네. 분명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지금 적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푸는 방식 자체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은 설득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양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유 당신네들 필요 없어, 당신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아예 절연시키겠다라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문제 한 말씀을 드리면 그 경마공원역이 뭐 가장 많다고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어르신들을 전부 다 많이 내린다. 어르신들을 전부 다 도박으로 도박하는 사람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 예 자체가 잘못된 게 지하철역에서 가장 노인들의 어떤 무임승차 비율이나 혹은 인원이 많은 역이 어느 역이냐면 종로 3가예요. 탑골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4호선을 예를 들고 4호선에서 경마공원을 예를 든 거예요. 1, 2, 3, 4호선 다 예를 든 게 아니고 전 역을 다 얘기 안 한 거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몰아붙이는 공격적인 그런 방식이 바로 갈라치기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 공무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국방의 의무하고 연결시켜서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병역 의무를 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헌법상의 직업 선택을 하는 것과 국방 의무의 군 인력 감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어떤 특정 세대와 젠더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냐, 너무 자명한 것이죠.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3지대가 이제 좀 알리려면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하는데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슈몰이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는 걸 보니까 이슈몰이는 정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몰이가 과연 긍정적이겠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좀 물음표를 쳐지는데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이준석식의 정치, 그리고 이준석 대표식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 계속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제3지대가 함께 갈 가능성은 저는 좀 더 요연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가장 당황하고 계실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의 노이즈 마케팅 그리고 이슈 파이팅을 하면 할수록 제3지대가 다 같이 함께 할 가능성은 점점 멀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이슈에 정치권 인사가 아닌 아주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장가 기자 누구죠? 바로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차범근 감독만 사실 탄원서를 낸 건 아니고요. 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2일에 차범근 감독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차범근 감독은 과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성적이 좋지 않자 자녀 등 가족까지 비난받았던 경험에 비춰서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징벌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차범근 감독은 이 탄원서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을 뭐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성향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음 달 8일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데요. 아들의 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대리 응시한 혐의, 그리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네. 서범근 전 감독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경질되고 나서 자신에 대한 아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굉장한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건 변호사님, 근데 온라인상에서요, 이 차범근 전 감독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어떤 만났다 그런 사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청와대 공식 SNS를 통해서 청와대 비컷이라는 사진이 하나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제목은 2박 4일 러시아 국빈 방문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이 문 전 대통령과 이 차 전 감독이 한국 때 미 멕시코 경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손 꼭 잡고 또 다정한 눈길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얘기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민 씨가 유튜버로 활동 중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구독자가 37만 명이 넘더라고요. 장관 기자, 이 조 씨가 이번에 일상 영상이 올렸는데 여기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인물도 등장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조민 씨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간 영상입니다. 이게 하루 만에 벌써 35만 뷰가 됐더라고요. 네. 영상에는 조민 씨를 제외하고 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는데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구치소를 나올 때는 휠체어를 탄 모습이었지만 또 영상에서는 재활을 통해 좀 걸을 수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지난주에 검찰이 조민 씨한테 징역형 집행유예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조 씨의 최후 진술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최후 진술에서 나온 이 오만함이 느껴져서 지금 차범근 감독의 그 탄원서가 실제로 공감을 못 느끼겠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예. 자,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일단 뭐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사과에 대한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되는 부분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의사면허 취득하고 이학물고 졸업했다고 생각한다라는 건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학생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환경이 좀 좋은 집안이라 수월하게 공부했다라는 게 아니고 네.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의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단지 수월하게 공부했다라는 표현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좀 이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든 게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한 부분이에요. 마치 이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의사면허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놨으니까 내려놓지 않아야 될 걸 내려놨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다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형을 받은 구형을 받은 그런 범죄인의 어떤 고백입니까? 이건 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큰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있으니까 이 희생으로 국가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이잖아요. 하나 더 짧게 한번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도 출마 요새 한다 만다 얘기가 많이 있는데 재판도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관여할지 한번 가장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 뭐냐면 이번 8일 날 법정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법정 구속이 되면 출마 못합니다. 물론 저렇게 투옥 때도 출마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조국 장관의 가장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라이브 픽입니다. 재범 시엔 실형을 복역하게 될 테니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라. 폭력 조직 수노아파의 공판 날이었던 어제 재판부가 조직원들을 감형하며 한 말입니다. 이들이 도심의 한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 기소된 가운데 법원이 조직의 단순 가입 혐의로 기소된 행동대원들에게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택했습니다. 교화의 기회를 주는 판결이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죠. 그 이유는 이 수노아파가 전형적인 MZ조폭으로 조직적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등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검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무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단체 가입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법원의 설명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안일한 판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채찍보단 당근을 택한 법의 심판이 헛되지 않도록 이들이 새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최근 서울 지하철 합정역 출구마다 독수리 등 맹금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뜬금없이 웬 독수리 사진일까요? 알고 보니 이 사진들 모두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접 부착한 거였습니다. 역사 안으로 비둘기가 들어온다는 민원이 많아지자 비둘기를 쫓기 위해서 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의 사진을 붙여놓은 거라고요. 논두렁에 설치된 허수아비 같은 역할을 노린 거죠. 그렇다면 이 방법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합정역뿐 아니라 승강장이 야외에 있는 역들은 마치 비둘기가 역을 점령한 듯한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는 상황이라 이게 뾰족한 수가 됐으면 좋았을 테지만요. 아쉽게도 전문가들은 넓은 출입구 통로에 조그마한 맹금류 사진을 붙여놓는다고 비둘기에게 큰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